안녕하세요. 남양주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네. 낚시 좋아하시나요? 낚시요? 네. 나 광이야. 아, 진짜요? 잘 잡으시나요? 잘 잡을 줄 알았지. 잘 잡을 줄 알았지, 내가. 의외네요. 좋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. 아, 조화를 했었어요.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실력이 못이 아무래도 전에는. 선생님들은 이렇게 용왕님 전에 바다나 어떤 이런 강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또다 기도도 해주시다 보니까 네. 용왕님이 좀 물고기도 좀 이렇게 좀 주시고. 그러니까 예, 좀 이렇게. 거북이 등에다가 한 바구니씩 주실 줄 알았어, 나도. 왜 저희가 왜 이제 뭐 바다에 풍어제도 해드리고 뭐 용안전에서 이렇게 뭐 치성도 드리고 막 용궁기도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해주면 해주고 이제 고사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빌어주고 나면은 그분들은 항상 만선이다. 아,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. 거기다 물 대고 항상 기도를 하니까 아 그래도 제자니까 이제 한번 좀 이제 나도 휴가 아닌 휴가 한번 즐겨볼까? 그러면서 바다를 가갖고 이제 제자가 된 후야. 예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는 고기 잘 잡았어요. 고기도 잡아본 사람이 안다고 그 맛을 안다고 손맛을 그렇잖아요. 근데 내가 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배를 타고 갔단 말이지. 갔는데 내가 낚싯대가 어디서 제자 내가 없잖아. 그것도 내가 장비를 또 신나게 다 준비를 해갖고 그리고 배를 딱 탔네. 만선에 이제 또 나의 이제 꿈을 꾸고 딱 가갖고 이제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거북이가 등에다 바구니를 해갖고 내 낚싯줄에다가 내 낚싯바늘에다가 이렇게 한 바구니씩 걸어주지 않았는데 한 시간 가도 안 잡혀. 2시간이 가도 안 잡혀. 3시간이 가도 안 잡혀. 4시간이 가도 안 잡혀. 그게 뭐야? 이거 고등어 철이라는 데가 뭐 하는 거야? 어? 저쪽 바로 저쪽 바로 앞쪽에서는 계속 계속 그냥 끌어올리는데, 진짜요?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날 저랑 같이 배 탄던 분들 있잖아요. 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. 그분들도 다못 잡았다. 진짜요? 다못 잡았다?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선장님이 막, 오히려 막, 더막 미안해갖고, 이거 어쩔 수가 뭐, 막 어찌할 줄막 몰라 하시더라고. 그래갖고 제가 이럴 리가 없을 텐데. 이럴 리가 없을 텐데 막 그래가지고 저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. 나 때문인 것 같아.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빌어주고 해서 이렇게 만선을 이렇게 기원을 해주고 뭐를 해주는 거는 되는데 제자인 내가 이거를 방생을 해도 모자른 방부제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니 노하셨나 봐. 어떤 분이 그래. 아 선생님은 용궁 할아버지가 예뻐하지 않으세요? 용궁동 따님도 계시고 뭐 누구도 계시고 하는데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예쁘니까 한 마리 잡을 거두 마리 걸리게 하고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그러니까요. 걸리게 할 거잖아요.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지. 포기했어.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. 그배 한번 타려면 그래도 비싸더만 그거. 그 포인트까지 가려면 또 비싸더라고. 또 옛날 또 제자 되기 전에 일을 또 회상을 하면서 만선의 꿈을 또 이뤄가면서 내가 갔는데 미안하더라고. 저 그날 7명 탔어요. 그 배에. 7명 다. 죄송합니다. 얼굴 근데 기억 안날 거야. 내가 모자를 꼭 뒤집어쓰고 가갖고 기억 안날 거야. 그래서 서해 가갖고 바지락만 캐갖고 왔다는 이런 썰 이런 거 낚시. 재밌네. 우리는 안 돼. 근데 그게 왜 궁금하셨대?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, 아 그게. 가을철 돼서 그러는구나. 가을이 그러니까요. 또 낚시철이고 그러니까 우리 또 용궁 동장님 또 똑똑하신가 알아갖고. 근데 안 돼요 저는. 안 돼요. 나중에 누군가가 잡으면은 갖다 주겠지. 오늘도 매화신녀가요? 아니 오늘은 그냥 매화신녀 예전 그냥 에피소드 얘기했네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